청아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유종호 웹툰스쿨의 특집 편성입니다. 마침 산책 외전. 그만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7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전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잘 안 걸리시죠? 잘 안 걸리네요. 근데 기관지만 좀 붓거나 하고요. 네. 뭐야? 저 예전에 한번 이 토크 한 것 같은데? 했죠. 그 라이브 때. 잘 걸린다며 이런 얘기하고. 네. 그때 저의 그 인후 수술도 얘기했죠. 아, 그때 편도선 떼버리고 예, 하셨었다고 예전에 어딘선가 들었는데. 저 이 방송을 네. 그거 아셨어요? 저희 뭐요? 웹툰스쿨 채널 시작된 지 3년? 4년? 아, 좀 많이 됐어요. 17년부터 했죠.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몰라. 그렇죠. 근데 난지쌤도 이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를 만큼 많은 말을 하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근황 얘기하다 보면 계절 얘기하고 계절 얘기하다 보면 감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황 있으세요? 거의 이제 기말 시즌이죠.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때가 되면 네. 아실 것 같아. 그렇죠. 대학이 지금은 기말이지, 네. 종강이지. 이번엔 저희가 종강을 좀 빨리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요. 월요일, 화요일은 빨리 하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업은 한 월요일, 화요일에 비해서 2주를 늦게 종강을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미 종강을 해서 원고에 매진하고 있는데 아, 좋으시겠다. 성적을 매기면서 원고 마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역입니다. 그렇죠. 일단 내 원고를 채점하다 보면 저에게 굉장히 가혹해지거든요. 내가 하는 원고니까 이게 무슨 원고야 똥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엄청난 퀄리티로 하시던데 늘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게 자기 집 원고. 내가 그래서 학생들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학생들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처음엔 이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재 중인 사람이 교수다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들겠지. 내가 봐도 내 원고는 똥이니까. 그래서 학생들 그 작품 채점하고 그러면 좀 후회져요. 와, 난 그쵸, 되게 그쵸. 못하는데 되게 잘하네 이러면서 맞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 학기 말이 되면 교수님께서는 유독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하시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저는 왜 바쁠까요? 늘 궁금했던 건데 네. 교수님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연구자잖아요. 네. 박사님. 네. 이 얘기는 처음 물어본다. 이게 오늘 외전으로 모실 게스트. 네. 이 구독자분들은 그쵸. 익숙하실 만화 애호가 AKA 청강대 만화스쿨 부총장. 청강대 부총장 이 높은 사람인데 네네. 신작을 내셔가지고 그 책 얘기를 할 텐데 네.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총장이었던 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었지 맞아? 그렇죠. 이분 엄청난 속도로 글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딱 다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맞아. 문득 제가 옆을 보니까 호흡을 오래 맞춰오신 홍란지 박사님이 네. 보이는 거죠. 네. 이분 내가 너무 동료 교수님으로 봤는데 그래요? 사실은 박사 연구자다. 네. 연구자로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작가로 치면 주제 네. 작가에게 있어서 테마처럼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이나 네. 뭐 내 자기 이해 뭐 이런 몇 가지 테마에 좀 천착을 한단 말이죠. 네. 단편을 해도 그쪽으로 가고 뭐 외주를 해도 그쪽으로 가고 그래요. 연구자에게도 그런 종류의 연구 테마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막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를 막 하면서 네. 떠오른 생각이 네. 박인하 교수님께서 90년대, 80년대의 그 네. 잡지 시대와 그 단행본 시대를 정말 꽉 잡고 계시잖아요. 그 2000년대, 2010년대의 모든 뭐 웹툰 산업 에도 꽉 잡고 계시고 역시 꽉 잡는다는 표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분은 사회생활을 잘하십니다. 제 옆에 직장 상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의 전문 영역일까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본다면 이분은 확실히 그 전대의 만화 그 시대를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신 분은 이분만 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토크의 일부죠. 또 네네,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분이 조금 이렇게 좀 손을 놓고 계신 분으로 그곳으로 내가 삐죽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 어디냐? 틈새가 어디지? 뭐 그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만화 독자분들이나 작가들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연구자들도 네. 학자들도 그리고 그쵸. 글 쓰는 분들도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시장 안에서 찾지 않습니까? 네, 찾아야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좀 꽉 잡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진하는 거 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워낙에
이 연구한 그 경력이 워낙에 기시니까. 뭐 곽철용님이 명도사 있잖아요. 네. 제껴버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영역을 좀 고민하는 네네. 중이세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제 영역은 웹툰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신 이분에 대해서 늘 연구자로서는 약간 우러러 보고 있어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네네네.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그 기획력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순간들이 있죠. 네, 순간들이 정말 간혹가다 간혹가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띄엄띄엄 아주 자주 굉장히 자주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분이 저희랑 진짜 동료이신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근황을 여쭤봤지만 사회생활로 네. 마무리되는 이 시간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럼 모셔야겠다. 네네. 저의 근황은 네. 그 저의 근황은 없네. 마감이죠. 오늘 아침에 맞다. 저의 근황은 오늘 오신 게스트가 진짜 극혐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에 사랑이 빠져가지고요. 뭔데요? 이분이 안경줄을 그렇게 싫어해요. 어? 내가 안경줄 맸는데 그 알고 지낸 시간이 꽤 길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감없이 극혐을 표현한 거 처음 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좀 이따 모셔놓고 안경줄 괜찮던데? 타인의 아이템에 저렇게 호불호를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제가 늘 보면서 그래 이분의 캐릭터지. 하지만 친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극혐하셔도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안경줄 빼고 왔잖아요. 게스트 무대를 위해서. 저의 근황은 요즘에 그래서 운동과 네. 잠과 작업밖에 없어요. 약간 수도승 혹은 식물이 되는 느낌.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하는 날인데 그날만 약간 동물이 되는 느낌이에요. 동충하초처럼 평소에는 식물처럼 살다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는 날만 동물처럼 사는 그런 이중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긴 이미 왔지. 윈터는 왔습니다. 해즈케임이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의 특집 바로 시대를 읽는 만화라는 책과 함께 돌아오신 가신적은 없지만 돌아오신 박이나 만화 애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특집이에요. 사실 되게 그 오래 알고 지내면서 만화 얘기를 깊게 나눴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네. 신작이 나오자마자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사주시면 돼요. 내년쯤에 네. 이 책의 흥행을 봐가지고 모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 우정이라는 게 있는데 알라딘에서만 팝니다. 열심히 홍보해야지. 아, 그래요? 오늘 네. 홍보 타임 신나게 드릴 거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학기 말이죠. 우리 네. 다 학기 말이고요. 요새 지금 마감이 모처럼 마감이 많지 않은데 지금 얼마 전에 마감해야 되는 거 원래 이 지금 녹음하는 네. 전날 마감해야 되는 걸 못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마감해야 돼요. 아이고 내일 근황을 듣는 것 같네요. 네, 그 기획회의라는 제가 이 지면들을 정리를 하고 지금은 월간지 두 개만 마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감이 좀 적은 시기네요 진짜? 네 아니 꽤 오래됐어요. 2016년 이후로 정리를 하고 네 그 기획회의하고 고래가 그랬어. 하나는 어린이 만화 하나는 책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 중에서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리뷰를 네. 하는데 지금 사실 너무 이 이슈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내가 리뷰를 풀어나가지 하는 작품을 섣불리 골라가지고 순결한 죄라는 작품인데 오계 네. 작가의 순결한 죄라는 작품인데 최근에 포스팅하신 걸 봤습니다. 예예 예. 그게 이제 그 여성 작가가 그린 굉장히 섹슈얼한 만화거든요. 이제 그런 만화들을 전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관능 장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센슈얼하다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관능적인.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그 관능적인 성애 만화가 남성 작가가 그리고 남성 독자들이 소비하는 만화가 주로 많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성 작가가 그리고 여성 작가가 소비하는 관능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쪽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BL이나 GL이나 뭐 TL이나 이런 장르들인데 그것 말고 이제 본격적인 더 성애 장르가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2013년 이후에 이제 플랫폼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본 거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알겠다. 그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줄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를 좀 정리하고 고민하고
밤 그래서 어제 늦게 잤어요. 그 보다가 같이 어, 한번 되게 밤에 보면 되게 야해. 같이 한번 얘기 낮에 봐도 야할 것 같은데요. 야해, 되게 야해. 굉장히 야한 만화들인데 최 조만간 한번 이 주제로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 자신 있어요. 네, 저도 왜냐면 관능적이다는 표현을 이제 육체에서 정서 쪽으로 중심을 확 옮겨와서 이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야함을 표현하는가에 관심을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그 이제 한국의 성인 만화라고 얘기하는 성애 만화인데 한국의 남성향 성애 만화도 그 일본의 약간 그런 주제도 살짝 이 책에 있는데 네네, 그쵸. 일본에 있는 그 성년 만화하고 완전히 코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 일본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성인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은 결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 맞는 성애 만화들 이게 이제 남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전형들이 정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와요. 그렇죠. 수치가 말해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남성향 성인 만화와 여성향 성인 만화도 달라요. 그렇죠. 여성향 성인 만화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는 그 성의 표현 장면에 있어서는 섹슈얼의 강도는 굉장히 다 똑같이 높은데 네네. 글로 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그쵸. 중시해요. 그런 얘기를 한번 맞아요. 네. 따로 그럼 언제 해봐요. 지금 하면 예, 네, 요거 한 시간 꼭 금방 가. 이거 되게 네. 되게 재미있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거고 그쵸. 그게 국가나 연령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시대별 이슈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성인 만화 시장을 보고 계시는 지망생분들이나 작가님이 계신데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이거를 얘기를 하면 대신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성공을 할 때 수표를 입금해 주겠다. 아, 그럼 뭐 컨설팅? 아, 네. 컨설팅. 왜냐면 그분들이 시장을 얼추 파악하면 메이저 부분만을 바라보고 특정 성향의 성인 만화만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학자가 분석한 시장을 잘 보면 틈새라는 것도 있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완전 자신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향 지나치게 성의 묘사에만 집중한 어떤 만화를 꼭 준비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쪽으로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재밌게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성 작가가 그리는 남성향 작품이라도 여성 독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그럼요. 있는 작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제가 사실은 닥터 프로스트가 한 2년에서 3년이면 완결될 거라고 착각하던 시절에 네. 차기작으로 준비했던 스토리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림 작가분께 보여드렸더니 함께하자. 그랬는데 지금 8년째 하고 있죠. 아, 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씁쓸. 스토리 말씀드리면 두 분 다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아무튼 같이 하세요. 빨리 끝내야지 이걸. 그리고 또 하나의 근황.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옆에서 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극혐하시는 아이템들을 많이 압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계량 한복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계량 한복 그러니까 전통 한복이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유독 그 안경줄이라는 아이템에 대한 혐오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시죠? 안경줄은 모든 패션을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나쁜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산 안경줄은 너무 블링블링하길래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소박한 걸로 바꿔서 이제 착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호가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에게 나쁘지 않다. 뭐? 근데 뭐 네. 왜 여기서 흥전하고 있지? 뭐, 네. 흥정하시네요. 앞으로 이제 애호가님 만날 때마다 그거 빼고 와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짜증나서. 아니 하고 오세요. 진짜?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곁눈질로 보려고. 네. 자 근황 되게 근황이 풍성한데 네. 요즘에 연구하시는 부분. 일단 최근에 가져온 이 책 바로 이런 책이라는 곳에서 나온 네. 시대를 읽는 만화. 2019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이라고 붙어 있군요. 디자인도 아주 예뻐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이거 제목 지을 때부터 고민할 때 저한테 막 의견 물어보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아까 전에 잠깐 소개할 때 나눴던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어떤 정체성으로 자평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여기 방송에서는 애호가라 불러주세요라고 하지만 또 연구자 혹은 부총장님. 그치. 아니,
일단 우리 그 직급 학회에서 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호가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연구 분야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구 분야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워하는 연구 분야는 금속학이에요. 금속학. 만화 금속학. 그죠. 네. 저는 그걸 느끼고 있는데 금속학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화가 연구 데이터들이 정말 충분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것도 없고 다 산산이 쪼개져 있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내가 뭐 예를 들어 82년도에 이런 책을 냈어 라고 해서 그게 계속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 책이 83년도에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부실해요. 데이터들이. 그렇죠. 또 예를 들어 그 만화방 한국에서는 60년대서부터 80년대까지 어떻게 됐건 주류 매체가 만화방 만화였는데 만화방 만화 같은 경우에는 초판을 찍고 그 다음에 초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초판이 계속 꽂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책이 잘 나간다 그러면 판형을 바꿔서 재판을 찍어요. 몇 년 뒤에. 그러면 이제 이게 새 책이 돼서 다시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재재판을 찍어요. 그죠, 그죠, 그죠. 인기 있는 작가 중에 작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현세 선생님이나 허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판, 재판, 재재판, 재재재판, 그죠. 서점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되게 부럽죠. 네. 물론 그 할 때마다 이제 네 집이 이제 이렇게 그죠?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인기 작가가 워낙 압도적인 작품을 이렇게 판매를 했으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몇 부 팔렸는지도 없고 맞아요. 초판에서 재판에서 재재판으로 갔을 때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없고요. 그죠. 예를 들어 이현세 선생님의 그 데뷔작에 가까운 데뷔작처럼 중요한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작품이 시모노세키의 까치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목이 초판하고 재판하고 달라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같은 만화야? 다른 그쵸, 만화야? 맞아.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 초판은 다섯 권이고 재판은 두껍게 내서 두 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하나하나를 데이터를 찾으면서 그 시절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작가와 작품과 그 시대의 대중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정리하면 이거군요. 사학자들은 사료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사료가 없는 시기는 이제 발굴을 하는 고고학자가 나오죠. 즉 여기서 만화의 금속학이라고 하신 거는 정리되지 않은 사료가 정리되지 않은 지점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는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그 사료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거 가지고 연구까지 하는 이 영역을 좀 아우르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식겁하는 게 제가 분명히 A라고 썼는데 어느 날 발견해 보면 B였어요. 그럼 되게 민망하죠. 예를 들어 하십니까, 그럼? 일간 스포츠의 인걱정이 연재된 게 1972년도부터 뭐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일간 스포츠 창간과 함께 연재됐다 이렇게 계속 처음에 썼거든요. 몇 년 동안. 나중에 보니까 창간이 2년 전에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과문 써야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바꾸죠. 그런 부분이. 근데 이 분야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수정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썼던 글을 계속 인용을 하니까 그 잘못된 게 계속 퍼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수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출판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냈던 현대만화사 같은 경우에도 초판 재판까지는 수정을 했는데 지금 수정할 게 엄청 많은데도 수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못 고치고 있어요. 진짜 많아요. 흥미로워요. 들으시는 분들 잘 이제 생소하시면서 신기해하실 것 같은 분야라서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그 금속학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타쿠 소리 듣기 되게 좋거든요. 아 그거는 몇 년도에 뭐 발간된 뭡니다 이러면은 본인은 학자로서 연구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역시 덕후구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막 외우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 시대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나마 요새는 정말 편한 게 그나마 네이버에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굉장히 많은 신문들을 거기서 검색이 가능해서 정말 편해졌어요. 아카이빙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작한 학자, 연구자로서
홍란지 박사라는 학자는 네. 어느 자리에 어디를 삐씻고 갈까요? 좌파를 깔면 목이 좋을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선배 연구자들 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네. 오, 원래 본거구나. 학문이라는 건 원래 패트리사이드 부모 사례 부친 사례의 역사 아닐까? 그 사람이 쓴 이거 연도 틀렸다 이러면서 까면서 많이 먹었다. 다음은 내가 먹겠다. 네, 농담이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그 학문 간의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란지 박사님이 어떤 분야를 자기 좌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료가 없는데 금속학을 연구한 어떤 선배가 미리 다 해놨어.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후속 연구를 하고. 저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배턴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만화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 앞에 연구하셨던 분들의 뭐 최열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상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사해놓은 데이터들에서 출발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다가 새로운 사료들을 찾고 넣고 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 해석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현대만화사라고 김낙호 선생하고 네. 같이 냈던 초판재판 냈던 거는 두 분이 같이 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파란색 표지. 네, 네. 한국 캡콜드와 코믹스 파기 함께 냈다고? 어, 친해요. 어, 그래요? 야. 친했었었죠. 요새 두 분이 지금 한국에 안 계셨다고. 낙호 선생, 낙호 선생님이 한국에 그래도 한국에 나오면 꼭 만나요. 아유, 뭐 그렇죠. 한 번 만났어요. 두 기둥인데 두 기둥.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 현대 만화사는 최대한 데이터들을 전체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던 책이고요. 네. 지금 시대를 읽는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되게 고민됐던 게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제 그 한국 현대 만화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네. 이제 이 책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대부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옛날 만화를 생각하면 하나는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생각을 바라보던지 그리고 하나는 평등주의적인 연대기를 우리는 구성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게 뭐죠? 평등주의적인 연대기. 모든 걸 수용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 유독 어느 한 지점만 조망하는 게 아니라 쫙 열어봐준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 만화사도 한국 현대 만화사 같은 책이 가장 노력을 했던 게 그 당대의 지형들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 최대한 담아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 작품이나 특정 작가나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 가능하면 평등주의적으로 크로니클을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 역사를 공부할 때 만화 역사나 이게 뭐 1년 전이건 2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50년 전이건 대부분 두 가지가 되게 많이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노스텔지어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네. 추억, 많은 연구자들이 내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만화를 그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쵸.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70, 80년대의 명랑 만화가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만화예요. 그런 게 다 있죠. 제가 만화 역사에서 가장 그치. 중요한 만화의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70, 80년대의 명랑 만화고요. 하나는 80년대의 순정 만화예요. 네, 주로 많이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노스텔지어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역사를 연구할 때 그렇게 그쵸, 나의 그쵸. 노스텔지어에서만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그쵸.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평등주의적인 연대기에 또 굉장히 빠지기 쉬워요. 그 연구자와 깊이 있는 블로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취향에만 천착해도 되는 분들이 그쵸. 따로 있고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그 평등주의적인 크로니클 연대기가 중요하고 그게 그러니까 기반으로 평등주의적인 연대기가 기반으로 되고 있지만 그 위에다가 무엇을 세울 수 있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를테면 마스터피스와 그 다음에 평범한 보통 작품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걸작과 범작.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해석의 그쵸, 입장 그쵸. 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현대 만화사는 평등주의적인 연대기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대 만화사 이전에는 명랑 만화나 그때 이제 그때 용어라면 순정 만화나 내가 좋아했던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하고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이 책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를 읽는 만화 그 시대에 어떤 작품이 마스터피스여서 그 시대를 제대로 증언하고 제대로 바꿔 나갔나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좀 그걸 용기 있게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친한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어 왜 내 얘기는 안 했을까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작가를 선언하고 그 작가가 왜 중요했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어요. 재밌네요. 지금 간단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 연대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연구자로서는 초기에는 개인의 취향 70년대 명랑만화 80년대 순정만화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거는 평등주의적으로 다 다뤄봤고 네. 이번에 나온 요 시대를 읽는 만화는 각 시대의 걸작 마스터피스라고 이 박인하라는 사람이 평가하는 작품들과 작가를 네. 좀 정리했다. 예. 요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딱 보시면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만화 책은 아닙니다. 그림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네, 일단 재미를 생각하고 막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이건 주로 그거죠. 재밌는데 전 재밌는데 목차만 봐도 재밌잖아요. 시장을 네. 저는 재밌죠. 근데 제 말은 이거죠. 꽂아둬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아카이브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네. 글을 쓰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뭐 구독자 청취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재민님 샀다고 분들. 그러더라고요. 프로 뭐 이런 분들은 맨날 그 만화 관련된 컬럼도 써야 되고 네 권 살게요. 뭐 위그루 기자님 같이 그러니까 지금 만화에 대해 수많은 글들을 쓰는 사람들 연구자들 리뷰어들 다 결국은 무언가를 검색해 봐야 하는데 찾아봐야 하고 맞아요. 거기에 필요한 1차 사료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이런 학자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각 시대의 걸작을 정리한 책이 시대를 읽는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한 권 사서 일단 꽂아두자. 언제 네. 볼지 모르지만 일단 꽂아두자. 요 일단 막 팔려야 되니까. 훌륭합니다. 일단 꽂아두자라고 네. 접근을 하실 만한 책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나 왜 홍쇼핑하는 것 같지? 참고로 알라딘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혼자 내셨죠 책? 아 그게요. 출판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출판사죠. 등록을 했죠. 이런 네. 책이란 출판사. 네. 그게 예전부터 네. 출판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까라고 시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옛날에 협동조합을 시도했을 때 한 5천 명만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매월 회비를 내면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계속 지원하면서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이었었는데 네네. 지금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 방식을 자기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시도하고 있는 이슬아 작가나 이런 작가들도 그쵸. 있고요. 맞아. 네. 근데 뭔가 그 안 팔리는데 꼭 필요한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친한 출판사들 많은데 맨날 얘기하면 맞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맨날 이거 내주세요. 저거 내주세요. 왜 이런 책은 좀 안 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일단 안 팔리는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 우수도서 뭐 콘텐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원고를 묶어서 보내봤는데 네.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학교 일로 바빠서 못하니까 아내한테 부탁을 한 거죠. 네. 자비출판의 이름이 비슷한 상황이군요. 자비출판 네. 비슷한. 네. 그 남의 돈으로 가는 여행만큼 좋은 게 지원사 받아서 이제 그 출판사. 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네, 저자한테 돈을 안 주고 저희 사장님이 계속 저한테 돈을 받아가고 있죠. 사장님이라면 이제 아내분.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지. 사장님 그러니까. 네, 할만 그러니까, 하시겠다. 네. 인세도 안 주고 계속 받아가고 있고 왜 받아가니 물어보면 다음 책을 내겠다. 사장님 네. 오, 확실한 사업 마인드가 있으시네요. 이거 재투자다. 네. 그리고 하나 있는 저자를 지금 활용해서 아 물론 이제 다른 저자들도 발굴한다고 하는데 안 팔리는 책들을 좀 내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진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책들이 진짜 필요한데 특히 맞아. 역사를 다룬 책들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정리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현대만화사는 제가 연구할 때 진짜 많이 도움됐고요. 그 이전에 틀린 거 많은데 그 이전에 뭐 최유혜 선생님, 손상희 선생님 책이나 박윤환 교수님 책이나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그 완전한 레퍼런스가 맞아, 돼서 맞아. 이거 말고 또 안 내주시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또 뭔가 하긴 내면 누가 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네. 어렸을 때 그 어린 덕후로서 공부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 만화 통사
네네 봤었고 그쵸. 손상 손상 선생 한국말 통사 봤었고 찾아보다가 만화 쪽이 너무 없어서 이상하게 빠진 게 애니메이션에 의해 그쵸 네 애니스쿨 송락현님 이런 것들 파고들었던 이유가 만화 쪽의 역사가 별로 없어서 옆으로 새 나간 거였어요. 네네네. 지금은 꽤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는 시대별로 쪼개서 그 평등한 그 일대기를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민이 많아요. 네, 시대별로. 네. 그치. 집필 네.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 요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짜로 원고를 쓰라고 그러면 잘 못 힘들어요. 그렇죠. 네. 다행히 이게 중간중간 이 발표했었던 원고들이 그죠. 끼어 있었고 발표했었던 원고들을 맥락을 이은 다음에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발표했던 원고고 절반 정도는 수정하거나 새로 쓴 원고고 어쩔 수 없는 게 연재를 하면 책이 나오는 게 쉬운데 그쵸. 단행본 작업이라고 책을 위해 만화를 그리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아쉽게 원래 앞부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 근대 만화가 정착할 때 국제적으로 어떻게 교류하면서 정착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부분 되게 좋아하시죠. 네. 어, 그죠. 18세기 월리엄 호가스에서부터 1930년대의 그 대공황 시대 때의 장르 만화의 네. 등장까지 요 시기의 원고지 한 200매 정도로 그거는 생으로 다시 썼는데 네, 너무 두꺼워져서 그 부분은 뺐어요. 그 나중에 부분은 따로 한 건데요. 네,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또 추가를 해서 내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윌리엄 호가스라고 했죠. 네. 맞나요? 네, 윌리엄 호가스. 아, 그렇게 발음 하는군요. 네. 아니요, 뭐 그냥 발음은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 읽었을 때 윌리엄 호가스라고 써있길래. 네, 윌리엄도 맞을 거예요. 그 윌리엄 호가스와 퇴퍼라고도 하고 토페르라고도 하죠. 보통 초기의 세 사람인데 윌리엄 호가스, 그럼 오노레 도미에, 로돌프 토페르. 네. 오노레 도미에. 그 세 사람의 네. 내가 어디서 봤지?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이 세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윌리엄 호가스. 오노레 도미에. 이거 만화의 기말고사 때 맨날 나오는 건데. 띠용. 잘 내죠. 뭐 이거 잘 챙겨드는 학생은 성적을 잘 받겠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박인하 연구자의 글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맞아요. 참고로 네. 그 프랑스 여행 갔을 때 네. 너무 좋았던 오르셰 미술관 1층에 거기 네. 다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순서대로 쫙 있어요. 맞아. 너무 좋아. 굉장히 흥미롭게 그 윌리엄 호가스는 영국의 로코코 화가였고요. 그다음에 그 오노레 도미네는 그 프랑스의 리얼리즘 화가였고 네. 그다음에 그 로돌프 토페르는 스위스에 있는 기숙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만화 오타쿠여 만화 애호가여서 스스로 만화를 그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했잖아 근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재밌는데 책 내 봐. 그래서 이제 정말 완벽한 최초의 만화책을 냈어.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 한번 따로 해요. 애호 같은 집 굉장히 하죠. 재밌어요. 네. 그 들으시는 분들을 만화 덕후에서 또 만화 교양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세 개의 이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통짜로 쓴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거의 1년 이상을 준비해야 될 원고입니다. 뭐 원고 전체적으로 원고가 완성된 연도를 따지면 한 3-4년 정도는 걸린 원고죠. 네. 아, 오래 걸렸네. 시대를 읽는 만화. 제목 후보가 또 뭐가 있었죠? 프레임즈라는 후보가 있었고 시대와 만화, 만화와 시대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네. 네. 시대의 만화, 네. 만화의 네. 시대 뭐 이런 게 있었죠. 시대를 읽는 만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완전 궁금해하는 뭐 만화에 푹 빠지다 뭐 이런 제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네. 대중사로서 좀만 더 가면 네. 한 끗 차로 약간 좀 애매해지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떡볶이가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만화는 보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뭐 그렇지 뭐 안 팔릴 제목이죠. 그렇지 아, 예를 들려고 해도 뭐 안 나온다. 보고 싶지만 만화는 보고 싶어. 천재인데 천재인데 어 그러면서 되게 잘 정리된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류의 이거는 홍란지 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이런 종류의 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한참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말하면 누가 사야 되고 왜 사야 되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혹해가지고 주문할까요? 저는 우선은 연구자들은 이 책은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만화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전에 논문 쓸 때 하나씩 정말 긁어 모으듯이 아, 이 부분 너무 소중해 이러면서 막 복사해서라도 갖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치.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정말 줄쳐가면서 읽었어요. 제가 그 박은하 교수님 책은 정말 줄쳐가면서 계속 아, 이 시대는 이렇게 이러면서 읽었었는데 정말 그래서 자료가 없는데 굉장히 소중하고요. 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박은하 교수님께서 요 나온 새 책은 박인하 교수님께서의 그 보셨던 그러니까 일대기를 거의 연대기를 다 정리해 놓고 보니까 요 시대의 이 만화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져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네네. 그리고 그 문화를 넘어서 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이랬던 만화들을 정말 마스터피스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박인하 교수님의 그 현대만화 김낙구 선생님하고 쓰신 그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읽고 싶다라는 분들은 시대를 읽는 만화를 읽으셔야 되고요. 파는 김에 옛날 책도 같이 끼워봐야 돼. 네네. 근데 만약에 나는 근데 연대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어 역사는 그런 분들은 시대를 읽는 만화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작들 중심으로 가면 그러니까요. 그 미슐랭 가이드처럼 요 시대에는 이것만 보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엔 이것만 보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는 안 되는 게 그 시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만화가 이 시대에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만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데 저는 저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시대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80년대의 순정 만화 이 만화 순정 그러니까 여성 작가분들께서 만드셨던 여성 작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화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랄까 다른 만화들보다 굉장히 특이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진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교수님.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살림에서 누가 캔디를 모아맸나라는 네네네. 책을 냈었는데 네. 그 책은 꽤 오래됐어요. 10년도 저 2002년도인가에 냈네. 네, 10년도 훨씬 오래됐죠. 더 됐네요. 네. 아, 그리고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이긴 한데 네네. 그 책이 이제 전체의 그때 순정 만화의 역사를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던 책이라면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깨달은 거는 문득 그 순정 만화라고 우리가 불렀던 서사에서 어떻게 여성 서사로 이 만화가 넘어갈 수 있었나라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60년대 순정 만화는 말 그대로 진짜 순정 만화예요. 그게 어떤 만화들이냐면 너무 착한 소녀가 있고 이 착한 소녀가 되게 어려움에 처하고 맞아요. 그리고 꾹 참고 계속 착하게 살면 상을 받아요. 권선징악. 정확하게 권선징악이라고 되어 있고 네. 다만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여성 작가들이 60년대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예쁘게 조형적으로 네네네. 예쁘게 꾸몄어요. 근데 그 예쁘게 꾸민 그림은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그죠. 되게 그 60년대에도 이미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베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형적인 일본 만화의 캐릭터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쁘게 생긴 소녀들이 등장했지만 내용 자체는 권선징악이었는데 그 권선징악의 만화가 어떻게 80년대에 세계의 운명을 걸고 우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소녀들 싸우는 여성들을 그러니까.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는 주체적으로 싸우는 여성들이 등장한 건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 거기서부터는 저도 봤던 세대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레드문이나 별빛 속에나 아르미안의 낸 그죠. 그게 이제 그 세대. 그래서 그 시대죠. 그때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이 싸우는 여성을 그려낸 가장 핵심적인 작가로 저는 김혜린, 신일숙이라는 두 작가를 너무 좋아 생각을 한 거죠. 그쵸. 물론 강경호, 황미나 뭐 여러 좋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네. 모든 작품들에서 명백하게 여성 서사를 이전의 작품과 다른 여성 서사를 만들어냈고 맞아요. 스스로 작품에서 어떻게 진화를 해나간 작가의 중요한 작가로 김혜린, 신일숙 선생이 완전히 다른 만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90년대에 대한 얘기는 좀 뭉뚱그려냈지만 되게 흥미롭게 여성 서사는 이제 계속 90년대하고 2000년대에도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싸우는 여성들이 80년대에 한국에 등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정 만화 잡지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작가, 편집자, 독자의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만화의 다양성이 확 확대를 해요. 다양성이 확대를 하는데 그 지점에서 한 단계를 못 나간 게 이제 일본에서는 똑같이 70년대, 80년대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사실은 일본에서는 80년대에 그 레이디스 코믹스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90년대에 성인용 순정 만화 잡지라고 당시에 불렀던 나인 마인 화이트가 나왔는데 그 지점을 넘어서질 못해요. 아, 그때 검열대 문제도 있었고 대부분 일찍 폐간이 돼요. 네. 올해 그러면서 맞아. 이게 어느 측면으로 다시 넘어가냐면 그때 이제 야오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던 그 우리가 지금 용어로는 BL이라는 용어가 도입되면서 여성의 욕망이 BL로 급속히 넘어가서 BL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서사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더 나아가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를테면 그때 이제 그 뭐 우리 한혜영 선생님이나 이진경 작가나 유시진 작가나 이강수 작가나 이런 작가들이 박기정 선임도 박기정 작가나 이런 작가들이 한 단계 나혜리 작가나 나혜리 작가님 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누구 있어요? 저기 그 디오티마 그린. 네. 아 저기 네. 갑자기 그, 생각 안 나죠. 아 네네. 네. 심혜진 작가님이랑 아니, 그 디오티마 그린 작가님이 왜 생각이 안 나지? 권교정 작가님. 네네네. 네. 그런 작가들이 사실은 한 단계 레벨업된 레이디스 코믹스라고 일본에서는 지칭하는 그런 조금 더 어른들을 위한 만화로 더 진보에 나갈 수 있었는데 매체가 끊기면서 네. 딱. 중단이 됐던 거예요. 단절됐죠. 맞아요. 대신 여성들의 욕망은 그럼 어느 쪽으로 터졌냐 하면 BL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류 매체가 아니라 비주류 매체를 좀 그때 현대지능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동인신에서 BL을 통해서 이게 계속 여성의 욕망들을 소비하다가 그게 웹툰 시대가 되면서 2013년도에 유료 웹툰 시장이 열리면서 확 시장이 그쵸. 확산이 되는 거죠. 그쵸. 그게 그 한가운데에서 지망생 생활을 했던 게 저의 나이 때예요. 브론즈와 전례로 대표되는 그 야오이의 걸작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사춘기였고 브론즈, 절의 독점욕이라는 그쵸. 새 작품이 미나미 오자키 만화가 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장난 아니죠. 지금 사실 자연스럽게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을 다 커버해주고 계신 것이 이 책에 나오는 작품들과 시대들 중에서 네. 작가가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다 독자들에게 좀 권할 만한 시대와 작품 하나 정도로 꼽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전 일단 그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한 시대는 80년대예요. 네네. 제가 보면 60년대에는 박기정 선생의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60년대 박기정 선생님 만화는 진짜 다른 만화를 그렸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박희정 선생님이 아니고요. 박기정 선생님. 박기정 산호 선생님인데 산호 선생님까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라이파이. 나중에 이제 재판을 찍으면 더 추가를 하고 네. 박기정 선생님 70년대에는 고우영 선생님 네. 근데 80년대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서사의 만화로 확 변화한 건 김혜린 신일숙이라는 두 작가를 통해서 네. 그리고 남성 만화의 시장을 확 펼쳐놓은 거는 이연세 허영만이라는 두 작가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네네네. 80년대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책을 보는 독자분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2000년대 이후 웹툰 시대에 자기 서사와 외톨이 서사와 이런 서사들이 만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오부군요, 그런 오부. 얘기들이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그 웹툰의 어떤 서사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예전에도 비슷한 씬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찾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혹은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과거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해안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우리 만화는 다 좀 별로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정말 눈이 활짝 뜨이는 그런 경험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마 제목으로도 중간에 제목으로도 썼는데 네. 중간에 이제 발문에 보면 브레이트가 한 말이 있어요. 네.
좋았던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나쁜 오늘의 것들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네네네네.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 너무 좋아요. 그 네. 저희가 항상 그 당대의 만화를 고민을 하면 좀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영광의 시대를 생각을 해요. 그죠. 슬램덩크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90년대 소년 만화로 많이 돌아가죠. 영광의 시대로 생각을 해요. 90년대로 돌아가고 2000년대 초반 네네. 뭐 심지어 80년대 70년대 근데 항상 작가가 됐건 연구자가 됐건 고민은 좋았던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좋았던 과거가 좋았어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현대는 항상 나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라떼는 마리아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연구자의 시선은 좋았었던 과거가 아니라 나쁜 현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만화를 고민하려면 좋았던 과거와 비교해서 야 만화가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막 심지어 도트로 만화를 그려도 돼? 뭐 이렇게 뭐 두 칸 나온 이런 만화를 그려도 돼? 옛날 만화는 말이야? 악기라는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만화가 왜 그런 만화가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시작을 그렇죠. 해야죠. 네네. 그다음에 90년대라면 90년대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80년대라면 80년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홍간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년대 만화는 60년대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고민을 했고요. 70년대 네. 만화는 70년대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노력을 했고 좋다. 그렇게 네 그렇게 시대를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 시대를 또 이제 하나는 그 시대를 모두 다 뛰어넘어서 작가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붙는 작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썼던 장은 약간 전체 연대기의 흐름에서 조금 독립된데 이게 늘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애착을 네네. 가지고 있는 장이어서 네. 작가 그림의 감옥 그 안에 죄의식과 괴로움이라는 사부인데요. 네. 오세영, 백성민, 박흥룡이라는 흔히 작가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작품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 분인데 일정 부분 저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그러게요. 독립해서 좀 해보려고 했어요. 네. 저는 언제나 이분들이 계신 쪽으로 가서 감상하는 독자이긴 했지만 명백히 또 시장 한가운데에서 칼을 휘두르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연구자가 화석화되기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하고 계시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현재 시점, 지금은 웹툰이니까 여기서 자칫하면 지금 웹툰도 만화냐 그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라떼는 마리아식의 블로거가 되지 않고 지금 이 만화들이 대중과 호흡하는 이유는 뭘까를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 작성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리 잘 항상 당대에서 그 당대를 이해할 때는 당대의 시점에서 나쁜 오늘의 것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다수가 요즘 만화 망했어 라고 시작을 하는데 소수는 지금 이걸 많이들 보는 이유가 뭘까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음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느낌표로 시작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그분도 지금 글도 작품도 못 하시는데 지금도 뭔가를 쓰거나 그리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물음표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왜일까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고개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는 만화라는 신간으로 돌아오신 박이나 애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픈 질문. 아픈 질문은 아니지. 좀 섣부른 질문인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오래 팔릴 겁니다만. 네. 오래 그렇죠, 팔리겠죠. 오래 팔려야죠. 네, 초판 파는 게 목표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라딘에서만 팔아요. 네, 네. 그 이유가 교보는 두 권 이상 낸 출판사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예스24는 배본사를 써야 돼요. 배본사라고 하는 거는 창고여서 네네네. 창고에다 책을 갖다 놓고 걔네한테 월 얼마 한 건 나갈 때 얼마 오~ 그럼 망하죠. 우리 집 있으면 안 돼요? 배본사 우리 집 안 망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배본사를 써야 돼요. Yes24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 안 망할 때요? 근데 알라딘만 네. 모든 거래를 오픈하고 하는 것들을 온라인과 이메일과 우편으로 할 수 있고요. 책도 알라딘에서 몇 권 보내주세요. 그럼 택배로 보내면 돼요. 그쵸? 아, 그래요? 그래서 알라딘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라딘. 1인 출판 하실 분들은 일단 알라딘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 중요한 꿀정보네요. 네. 네. 직접 출판사를 엄청 헤맸습니다. 차려보신 분께서 조언하십니다. 네. 자비 출판하실 거면, 1인 출판하실 거면, 지원사업, 출판지원사업 같은 거 하실 거면 이제 알라딘이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피해가시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까? 주간 만화 그리기 만화 비평 만화 이론에 9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1위 한번 찍고 안 팔려요. 그거 진짜 몇 권만 팔리면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원래 이 분야가 분야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이걸 듣는 분들이 한 100권만 구매해주면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와. 네. 근데 여러분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한 권 정도 꽂아둘 만한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네. 월요일 라이브를 하는데 네. 월요일 라이브의 그 마무리하기 좀 전에 한 30분 정도 전부터 고정 코너 같이 생겨버린 게 뭐냐면 그 채팅창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망생이거나 네. 신인 작가분들 도전 만화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품을 홍보를 저한테 부탁해요. 네네네. 그럼 제가 막 그런 분위기 있더라고요. 더빙을 해주거든요. 저번에 한번 이재국 작가님이라고 알아요. 네 패친. 마이코튼 캔디도 연재하신 기성 작가님이 지금 도전 만화에 뭐 올리셨어요. 아 이거 내가 소개를 하고 이거 뽑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뒤에 그 인기 급상승 만화로 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풀 안에서 나름 그러니까 스피커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이재국 작가님 제 패친인데 사셨겠죠? 그러니까, 사셨겠지. 그렇죠. 이재국 작가님 그래서 여러분 패친으로서의 우정 따위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만화 상식인으로서 한 권 꽂아두면. 나중에 난 호소하고 싶어. 아 그래. 내 책은 아니니까. 저한테 주신 책에 사인에 뭐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이종범 선생님께 박이나 드림. 끝이야. 뭐 이렇게 친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것도 없고. 뭐 저도 이렇게 드라이하게 모두에게 평등하시려고. 네, 그럼요. 모두에게 그렇게 쓰고 있어.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한 권 꽂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어디 가서 만화에 대해서 글 쓰고 말할 때 펼쳐보고 자료 조사 좀 해볼 때 이런 책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 권씩만 사시면 근데 요거 구독 이 채널 들으시는 분들이 한 권씩 사시면 분야별 1등 한다 이거. 그리고 초판 만약에 초판 다 나가면 진짜 안 팔릴 것 같은 내고 싶은 책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네네. 자매 나라의 리틀 레모 이런 책 있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죠. 너무 그쵸? 좋아. 근데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당연히 미국이니까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예요. 리틀 레모가 없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건. 좀 창피하잖아. 네. 우리나라가 그 윈저 맥케이부터 그 당시 그 당시 현대 출판 만화 쪽에 출판물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네.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책을 내자고 되게 많은 출판사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냥 화보집처럼 볼 수 있는데 되게 너무 좋은데. 멋진데. 그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90년대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만화의 작품들을 복간하고 싶은데 지금 그 작품들이 복간이 안 돼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말 시티 전질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길래 이거 나중에 내가 오히려 죽을 때 팔자. 오히려 강경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작품은 쭉 나오고 나오죠. 있는데 예를 들어 문흥미 선생님. 문흥미 선생님 너무 좋죠. 뭐 우리 한혜원 선생님 만화 이렇게 당권짜리 문제의식이 많았었던 그 당대의 여성 만화들이 있어요. 이런 만화 지금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하기 위해서 보시고 싶으면 요 책을 한 권씩 사주시면 농사짓는 마음으로 그럼요. 씨 하나 뿌려두면 그럼요. 말라 죽을 수도 있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짧고 굵게 신간 소개와 동시에 애호가님의 근황으로 꾸며본 마침 산책 외전은 이런 책에서 출판된 시대를 읽는 만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침 낸 책. 마침 낸 책이죠. 마침 낸 책. 저자를 불렀네. 이 책의 뒷면에 있는 이 추천사를 읽으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언젠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최근 젊은 작가들이 창작을 하며 겪는 고민과 고통에 대해 선배 작가들이 공포라는 주제로 자신들이 거쳐오고 극복했던 공포를 꺼내놓는 자리를 만들자고. 신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 했던가? 나는 언제나 궁금했다. 나보다 앞선 분들이 지나왔을 자갈밭과 몇몇 분이 겪었을 창작의 지옥이 작가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을지. 미생의 윤태호 님이 써주셨어요. 너무 멋지다. 와. 좋은 작품은 세상의 단면을 담지만 좋은 비평과 분석은 그 단면들을 모아 더 큰 지도를 그려준다.
만화의 시대를 관통하여 정리한 박연아 교수의 작업에 시대의 만화들이 빚을 지고 있다. 이건 이제 닥터 프로스트라는 만화를 그린 이종범 씨가 써줬고요. 아주 네. 좋은 만화가네요. 근데 이 추천사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그럼요. 아,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혜원 작가님의 네. 추천사를 읽어주시죠. 퇴근길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올라온 인스타툰에 마음을 날리다 문득 해적판 만화의 밤을 새던 오래전의 설렘을 떠올립니다. 불량식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만화책에서 문화산업의 한 축이 된 웹툰까지 단순한 매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대와 사고의 흐름을 만화를 통해 정리하고 대중예술로서의 만화 콘텐츠의 힘을 생각해보는 시간. 시대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만화는 또 그것을 어찌 담아낼 것인지 책을 읽으며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네, 직접 한혜연 작가님. 직접 작가가 네. 그 다루고 있는 작품의 당사자. 네.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되게 의미 있는 추천사 같아요. 정말 의미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짧게 한 3, 40분에 걸쳐가지고 신간에 대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주제들로 아까 얘기했던 초기 만화, 네네. 뭐 그다음에 만화의 국제적 교류, 뭐 성인 만화 뭐라도 좋습니다. 때때로 게스트가 없을 때 불러주세요. 저는 마침 산책이 한 그 한 자매의 꼭지로서 네. 요 책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럼 책 안 써잖아요. 네, 아니요, 그래도 사죠. 아, 원래 궁금한... 아이고, 그래요? 백화점 시식 코너가 왜 있습니까? 그럼... 원래 한 술 먹으면 한 그릇 먹고 싶어지는 거고 박기정 선생님부터 네.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네. 60년대 얘기해 보자. 그리고 모시면 또 이 책의 한 꼭지 얘기하고 그럼요. 네. 뭐 80년대 얘기해 보자. 그때 모시고 이렇게 한번 또 간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빨리 또 회의하러 가야 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종합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종합 웹툰 스쿨의 마침 낸 책, 마침 산책의 외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박인나님의 시대를 읽는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네, 박인나 애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